이지 바람 맞다. 하이마트에서 꼭 맞는 바람을 맞았다. 모든 에어컨을 비교 추천하는 스마트 카운셀링을 만났으니까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전하, 풀코스입니다. 풀코스라. 아니 어찌. 수익률 걱정에 많은 이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때 나 홀로 풀코스 자산관리를 받는다 생각하니. 성은이 팝 UMA옵니다. 안되겠어. 최고의 상품만 모아 시시각각 더 좋은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삼성증권 팝 UMA를 내 당장 널리 알릴 것이오. 자산관리 누구와 함께 할 것이오. 안녕하십니까, 홍현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한 로밍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밍 데이터 신청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그럼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로밍 데이터를 신청하거나 차단할 때, 그리고 휴대전화를 분실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데이터 로밍 신청이나 차단도 통신사 로밍센터로, 휴대전화 분실했을 때도 로밍센터로. 자세한 사용법은 안드로이드 마켓과 iOS 마켓에서 무료로 해외 로밍 가이드를 다운받으세요. 아름다운 별, 지구. 누군가에겐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을 부탁해 진행의 박서빈입니다. 운전 중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기름이 떨어져 당황했던 기억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입니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차량 긴급출동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긴급출동 서비스는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일정 금액을 추가 납입해야 가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험과 재무설계에 관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편하게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서울 02-1638-3939로 전화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문자 사연 받고 있죠. 샵 9696 번호로 보험 상품명과 가입자 성별, 나이와 납입 금액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꼼꼼한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보험 증권을 함께 보내주세요. 연락처와 함께 0504-096-9915로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보험을 부탁해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보험과 재무설계에 관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보험을 부탁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서울 02-1638-3939로 전화주시고요. 문자 사연 받고 있습니다. 샵 969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바깥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네, 너무 더워요. 와, 지금 저기 방송국 오는 도중에도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야 오늘 또 어떻게 지내나 싶었는데 스튜디오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우리 저기 시청자님들 궁금한 사항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스튜디오만 있으니까 좀 밖에 더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성민기 전문가님 잘 오셨나요? 한번 나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너무 추우시죠? 오래 있으시면은 냉방병도 걸릴 수 있으니까 1번부터 할 겸 광합성도 할 겸 나갔다 오시면은 얼만큼 더운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한 주에 마감이시고 이제 그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휴가를 준비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휴가 가실 때는 항상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하시고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집에서 차가운 수박 드시면서 보험부터 시청하시면은 가벼운 궁금증 같은 거 저희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한 주의 마무리가 됩니다.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님은 주말에 뭐 할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도 저희 시청자님 만나 뵈러 경기도 지역을 가야 되는데요. 네. 정말 날씨가 더워요. 햇빛이 쪼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살까지 따가울 정도로 덥다라는 걸 많이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들 집안에 또 증권을 보시다 보면 얼마나 이렇게 더위처럼 답답하실까요? 아까 저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위 조심하시고요.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가 좀 도착을 했습니다.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자죠. 휴대폰 번호 끝자리 675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0대 후반 부부 모두 손해보험사 통합보험과 남편은요 종신보험, 아내는 보장보험에 가입해 월 36만원 납입 중입니다. 좀 괜찮다고 보실까요? 라고 지금 질문 주셨는데 성민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험사와 남편분 종신보험 그리고 건강보험까지 두루두루 잘 갖춰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께서 종신보험까지 같이 하셨는데 그 월 납입 금액이 36만 원이면은 전체적인 보장에 비해 보험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갱신형 특약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실손보험이 잘 되어 있으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특약들이 다 잘 갖춰진 통합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남편의 사망보장까지 하는 종신보험까지 잘 되어 있으시는 30대 후반 부부시라면은 한번 증권을 보셔가지고 내가 보험료가 매달 내고 그 보장 기간까지 계속 내야 되는 갱신형 상품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정확히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 그 보험을 부탁해 증권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봐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을 열어보시고 갱신형 상품이 있는지 또 비갱신형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자죠. 737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이후에도 피보험자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질문이 오셨는데요. 알릴 의무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보험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보험자, 보험사에 알려야 될 사항을 고지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보험자, 보험사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내용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알리는 것을 고지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계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알리는 의무를 통지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지 의무는 위험이 변경돼서 손해 발생 가능성 혹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변화가 있으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직업이 사무직종에서 뭐 그 현장직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리고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주소가 바뀌었을 때 반드시 알려달라라고 통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뭐 계약사항이 바뀌다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의 조건들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우편으로 알려드렸는데 받지 못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사항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변경되거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다가 알리는 게 좋습니다. 네. 보험 가입 전에 좀 그 고지 의무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우리 세 번째 문자입니다. 8243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망보장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보험 준비할까요? 전문가님. 네. 먼저 시청자분께서 사망보장보험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봐서는 가족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면 내시는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텐데요.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이유가 내가 자녀가 있고 그리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어서 이 부양가족들이 내가 없어도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은 유지하고 싶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목적이시다라고 하시면 우리 막내 아이가 독립이 되는 나이 요즘에 한 30살로 보고 있거든요. 그 30살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정기보험 형태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정기보험 형태로 가져가실 때에는 기간을 나누어서 복층 설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면서 기간에 따른 위험 보장 금액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망보장보험금을 가입하시려는 이유 자체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상속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세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거나 또는 보험은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우리 집에 그 대출이 많이 있다든지 해서 그 부채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시거나 지금 연세가 한 50대, 60대 정도 되시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이 높아서 무조건적으로 받는 유산 목적이시다라고 하시면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종신보험 형태로 준비하시는 게 더 맞는 가입 방법이십니다. 네, 종신보험이다라고 하면 좀 꺼려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서울02-1638-3939로 전화주시고요. 문자 사연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9696번으로 보험 상품명과 가입자 성별, 나이와 납입금액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부탁해 본격적으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의 유일한 보험 상담 프로그램 보험에 부탁해 보험에 관한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2-1638-3939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보험 재무설계 전문가가 전하는 알찬 보험 정보, 보험과 재무설계에 관한 전문 지식으로 어렵다 느끼는 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불가능이 없는 문제 해결사 보험에 부탁해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02-1638-3939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보험과 재무설계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본인 게 아니고 네네. 우리 애들 건데 애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월급을 타서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네, 이렇게, 뭐야, 상품을 들어준 게, 세 명께 다 전부 다, 연금저축, 삼성, 에이스, 골드, 연금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20대, 27, 8, 9, 이렇게 되는 아이들인데, 이걸, 이 보험을 잘 들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수익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우리 문의 주신 자녀가 지금 세 분이네요. 네? 자녀가 네네. 세 분이에요. 아니, 사위까지 합해서 같이 들어서 그래요. 네. 지금 보장성 보험이 아닌 연금 저축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네. 이 저축 언제 가입하셨을까요? 두 개는 1년 정도 됐고요. 네. 하나는 두 사람은 1년 정도, 1년이 채 안 됐어요. 네네. 그리고 하나는, 한 명 거는 4년 정도 됐어요. 네. 지금 한 달에 얼마나 내고 계실까요? 각각 다 한 달에 20만 원씩이요. 아, 전부 다요? 네. 이거 지금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우리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네. 먼저 지금 세 자녀분 앞으로 가입된 상품들은 네.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세 자녀분들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가입이 되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그 보험회사의 연금저축을 가입하실 때는 세금 관련해서 혜택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입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상품 모두 내시는 동안에 세금 혜택을 받는 세액 공제 상품이라서요. 네. 네, 내시는 그 보험료에서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12%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나중에 네. 수령을 하실 때 혹시라도 목돈이 필요해서 해약해서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연금 소득세랑 이자 소득세를 가져가게 되는데 내셔야 되는데요. 네. 네, 문제는 중요한 게 이게 공시율 적용되는 상품들이세요. 네. 네. 그래서 현재 물가 상승률을 평균적으로 3% 보고 있는데 공시율 자체가 3%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낸 돈이 나중에 그때 가서 계속 가치 하락이 있으실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의드린 거예요. 이건.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전문가가 기존에 조금 잘 알고 있으셨던 전문가분이 있으셨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사회생활 처음 하는 데 있어서 저축을 이렇게 20만 원씩, 30만 원씩 시작을 해주신 건 굉장히 좋으신 건데, 그동안에 네. 그 공시율로 그 연봉리로 굴러가다 보니까 지금 해약 시 환급률이 100%가 안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모아진 금액은 앞으로 잘 더 유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시면서도 안정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변액 유니버셜 저축보험으로 세 자녀 모두 준비를 해놓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유니버셜 저축보험이요? 네. 변액 유니버셜 저축보험이요. 아.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저희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드님이세요? 따님이세요? 따님은 한 명 있으신 것 같고 사위 한 분과 아들, 딸, 사위 이렇게 세 명 네, 거를 똑같이 아유. 제가 들어버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이 제 지금 사회초년생이신 것 같은데 아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27이요. 27살. 따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9이요. 그리고 사위분은 가입 30. 그럼 사위만 좀 가입하신 지 사위분만 좀 한 4년 정도 되신 것 같네요. 그럼요? 아니 딸께 4년 됐고요. 네. 아들하고 사위가 1년 됐어요. 1년이요. 지금 4년 되셨으면은 20만 원씩 하셨으면 꽤 많은 돈이 납입이 되셨잖아요. 네. 네, 이거는 깨면은 해지한 금 손해가 많으시니까 조금 네. 더 납입을 하셔가지고요. 100% 네. 원금이 회복이 되시면은 증권사의 연금 펀드라고 있습니다. 네. 네, 연금 저축 펀드로 옮겨가시면은 현재 공시율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익률 납입을 할 수 있으시고요. 네. 그건 해지가 아니고 지금 그냥 은행만 그 금융사만 옮긴 것 때문에 해지가 아니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굴려 가시다가 나중에 연금 받으실 때는 그 보험사로 다시 옮겨 와 가지고 연금을 받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그 해지하거나 했을 때 뭐 기타 소득세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저는 연금 저축 뭐 저 괜찮지만 이거 소득 공제도 해 주잖아요. 근데 소득공제 받는 것도 괜찮은데 소득공제 받아서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다 쓰세요. 그리고 나서 네. 연금 받을 때 5.5% 연금 소득세를 낸단 말이죠. 네. 세금을 밑에 앞에 이연시켜 주지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또 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 돈을 점점 많이 모아서 비과세 통장 만들어가지고 한 20만 원이면은 그 만약에 앞에서 말씀 그 비과세 통장이 변액 유니버설 같은 그 저축보험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비과세 네. 통장하고 거기 추가 납입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금액을 만드신 다음에 내가 연금을 받을 그때까지는 뭐 중도 인출이나 여러가지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시다가 연금이 필요하시면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연금 받을 때도 연금 소득세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셔가지고 더 많은 연금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목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전문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갖고 계신 상품 해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좀 네.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방송 후에 한 번 더 전화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이 갖고 계신 이 연금 상품 더 좋은 방향 쪽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꼭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드릴게요.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마세요. 네. 지금 이 시청자분이 가입해주신 이 연금 상품 말고 우리 아까 최문경 전문가님이 변액 유니버셜 저축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이게 투자형 상품이죠? 네, 펀드에 운영되는 실적 배당형 투자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게 지금 유지하신 기간이 1년, 4년 정도로 굉장히 짧으신 편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연금 저축기리는 나라에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모든 금융기관에 연금 저축성 상품들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상품 안에서 계약 이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옮겨가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해약 시 발생되는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해약 환급 금액이 이전이 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하신 기간이 짧아서 사실 해약 환급금이 많이 발생되어 있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 금액과 추가적으로 저축하실 수 있는 금액을 변액 유니버셜의 구조를 통해서 운영을 해서 차라리 그 내가 손해났던 부분을 빨리 회복해 나가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지금처럼 젊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시간 안에 저축을 좀 펀드식으로 운영을 해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네, 우리 다음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변액 유니버셜 저축보험이라든지 이제 연금보험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서울02-1638-3939로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저희 자녀 25살 아들 아이가 있고, 예. 네. 27살 딸 아이가 있습니다. 네네. 요 두 자녀가 지금 보험을 하나도 들지를 않았어요, 아직. 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보험을 이제 이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지금 27살 따님하고 25살 아드님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네. 지금까지 아프신 곳은 없었나 봐요. 아픈 것도 하나도 없고요. 두 명 다 아직 건강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20대한테 가장 필요한 보험, 어떤 보험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예. 네, 지금. 여보세요? 네네. 두 분, 네, 말씀하세요. 궁금하신 게, 네. 그, 아드님이랑 따님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시켜주실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혹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두 따님, 두 여보세요? 자녀, 네, 두 다녀분이,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네, 잘 들리시죠? 예, 이제 다 들립니다. 아, 네. 다 들리갈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인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할지, 뭐가 나쁠지에 대해서. 근데, 현재 가장 아무것도 없는 무보험 상태시라면은, 가장 첫 번째가 실손 의료비가 가장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잠깐만요, 실손, 예. 네. 그리고 예. 그 실손 의료비는 이제 모든 질병과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 거의 모든 질병과 상해를 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장 넓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 보험이니까 그 그게 기본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암, 그 다음에 2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들이 좀 준비되셨으면 하세요. 예, 암 네. 진단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손 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이 있으니까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면은 더 부담이 되시니까 수술비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수술비요. 수술비 특약들이 좀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수술비 특약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이런 큰 병이 걸리면 항상 뒤따라오는 게 후유장애들이 있습니다. 아, 후유장애예요? 네. 상해로 다치면은, 상해를 크게 다치시면은 다리나 뭐 팔이랑 크게 다치시면은 관절을 못 쓰시게 되면 후유장애 같은 게 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후유장애나 질병으로 큰 병이 걸려도 후유장애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크게 보장을 해주시고 싶으시다면은 정말 많이 가입하시면 좋은데 가입을 보험을 가입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유지를 잘 하셔야 되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정도 납입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보험료의 크기를 정하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자녀들한테 맞게끔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납입 기간 그리고 갱신형 비갱신형 잘 따지셔가지고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보험 모두 보장 기간은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은데요. 전문가님 20대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얼마 정도 지금 돈이 나올까요? 한 달에? 지금 저기 네, 어머니.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7살 따님이랑 25살 아드님이시잖아요. 예. 이거 돈은 누가 낼 거죠? 돈은 이제 애들이 이제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낼 거라요. 아, 벌어서 본인들이 낼 거예요? 네, 저거 보고 내놔야지. 저거 보고 내놔야지. 자, 그러면은 1인당 보험료 수준으로 봤을 때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 예. 한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가 적당해 보이고요. 따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한 2-3만 원 적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뭐 예. 벌어봐야 한 예. 2천만 원, 3천만 원 벌 테고 한 달에 수입으로 보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예. 거기에 최소한 한 10% 정도는 보장성 보험료로 지출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럼 200만 원 벌고 있으면 한 20만 원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지금 애들이 지금 직장을 잡았는데 135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아요. 아, 135만 원? 예. 아이고, 그러면 좀 세다, 그죠? 한 10% 되는 거네, 그죠? 예. 그러면은 10% 조금 줄일게요. 한 9% 정도로 해서. 예. 1인당 한 10만 원 내외로 보험료 책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100%로 그 완전히 빵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필요한 것들만 필수적인 것만 딱 넣어놓는 거고요. 예.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배우자 생기고 자녀들이 또 생길 거잖아요. 예. 그때 되면 조금 더 필요해요. 네. 뭐 한 2, 3년 지나고 4, 5년 지나면 돈을 더 많이 벌 거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때는 조금 더 내도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보장성 보험료로 내버리면 저축할 돈이 없어져 버려요. 예. 지금 저축을 꾸준히 잘 해가지고 나중에 장가 미처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한 9만원에서 한 11만원 내외로 보장성 보험료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신다 해도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실손보험까지? 아, 실손하고 같이 예. 네, 실손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실손하고 뭐입니까? 실손하고 암하고 뇌하고 심장 관련하고 수술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데 예. 100점짜리가 아니고 80점에서 85점짜리. 아, 왜 그러냐면 아. 지금 100점짜리 하려면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100점짜리 하려면은 선생님 한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100점짜리 하려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해야 되고요. 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선생님, 네. 지금 저 보험을 열려고 지금 한 분이면은 계속 안고 그렇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망설이고 있거든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네, 나중에 저희 방송 끝나고 또 다른 전문가님들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전화 드릴 거예요.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 잘 상담 받아보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넣으면은 진짜 100세까지 보장받고 15년, 20년 동안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좋은 예. 걸로 잘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도움 드리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끝나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꼭 전화 드릴게요.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전화 나오겠습니까? 네, 저희가 방송 5시에 저희가 끝나요. 저희가 방송이 5시에 끝나는데요. 바로 전화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방송 후에 뵐게요. 네. 네. 아, 네. 우리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 따님과 아드님 20대실 때 아직 보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실손보험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보험이죠, 전문가님? 어떻게 실손보험이요? 네.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지금 많이 갱신돼가지고 15년 갱신되는 상품으로 100세까지 갱신되는 형태로 돼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없다 손 치더라도 네. 실손보험은 가져가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10% 부담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이 없으면 내가 시체 말로 그냥 내 주머니에 생돈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보험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2만, 3만 내신다 하더라도 실손보험은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가게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만 해도 지금 실손보험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죠. 네,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좀 문자를 보내주시고 있어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어떤 궁금증을 보내주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7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라고 지금 질문 주셨는데 지금 방송을 보시다 좀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실손보험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실손보험이요? 네. 네, 실손보험은 뭐 다른 건 다들 알고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워낙 뭐 저희 이제 같은 보험 매체에서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항상 외부에 노출되는 상해나 질병 관련해서 그 몇 가지 뭐 이렇게 지금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뭐 자기 자해라든지 뭐 일부러 고의로 다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임신 네. 관련이나 뭐 미용 목적 관련해서는 빼놓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 의료보험공단에 관련되어 있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90%까지 이제 보장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가장 필수적이고 그리고 젊었을 때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보험을 자세히 알고 싶다보다는 꼭 필요한 거니까 꼭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실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영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간에 가장 필요하고 자기 부담금이 조금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9월 지나면 8월이 지나면 9월에 또 자기 부담금 또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뭐 10%짜리는 없어지고 20% 확정에 급여 부분은 10%, 비급여 부분은 20%까지 해서 총 내가 부담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계속 점차 생기다 보면은 또 변경이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없으시다면 좀 더 일찍 그리고 젊었을 때 가입을 하시고 실손보험은 나중에 한번 크게 아프시거나 나에게 큰 질병이 생긴다면 다음에 가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질병이나 특약들은 꼭 그런 질병이 걸렸을 때만 주는 거지만 실손의료보험은 그걸 아닌 포괄적으로 가장 넓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누가 뭐 다른 보장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우선 없으시다면 미리 가입을 하시고 나서 다른 거 걱정하시는 게 더 좋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많은 범위를 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좀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여러 번 좀 언급을 했습니다. 9월 달부터 자기 부담금이 20%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문자죠. 0122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0대 자녀를 둔 60대 가장입니다. 종신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해지해야 할지 고민인데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할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30대라고 하셨는데 종신보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엉뚱한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자녀들한테 뭔가를 물려주고자 하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친들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지 않으면 내가 형성된 자산은 거의 없는 게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이 가장으로 살고 있는 우리 가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대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은행의 대출이기 때문에 순자산은 아파트 가격의 30%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내 세대에 다 쓰고 가도 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도 좀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신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거든요. 내가 10억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3억을 내놓으면 되는 거고요. 1억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4천만에서 5천만을 내면 나중에 언젠가는 사망을 할 거기 때문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자산이 자녀들한테 물려지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한테는 상속세 없이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재무설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막내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까지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30대라고 하면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망보장금은 필요 없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의 재원으로 남겨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보험 구조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험료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망보험금을 떨어뜨리고 진단보장을 지금부터 늘려가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엉뚱한 답변이 아니고 제대로 된 답변을 지금 주셨는데요.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서울 02-1638-3939로 전화 주시고요. 보험을 부탁해는 계속되고요. 상담 전화는 잠시 후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용어는 통지 의무와 고지 의무입니다. 통지 의무는 보험 계약 체결 후 일정 사실의 발생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될 보험 계약자의 의무입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위험의 변경과 보험금 지급 사실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주소 변경과 보험금 지급 사실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이 위험한 직군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과 알릴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위험의 변화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고지 의무입니다. 계약 전에 계약자가 보험자에 알려야 될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을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사항 또는 사실인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같지 않지만 보험자가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병력 사항, 현재의 건강 상태, 현재의 직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병력 사항을 알았더라면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실입니다. 보험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의무 사항은 반드시 지키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고민타파 Q&A 시간입니다. 아, 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노후자금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다뤘었는데요. 연금으로 어느 정도 저축을 하는 것이 노후에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준비해야 할 연금 저축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연금의 구조를 좀 알고 계시면 뭐 조금 더 많이 유용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연금은 좀 한 3층으로 좀 준비되어 있으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공적연금이 국민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있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사적연금이 퇴직연금, 세 번째가 바로 개인연금인데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퇴직연금한 것에 대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자유롭게 납부하다 보니까 2차적이고 3차적인 부분을 좀 준비하는 시기를 놓치시거나 준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덜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것이 내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큼 필요한지 다음에 기초적으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 쌓여있을지에 대비한 다음에 내 개인연금을 얼마큼 크기로 준비해야 할지가 되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 얼마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2,020만 원 정도 되시고요. 된다고 하면은 10년간 근무했다면은 23만 원 정도 납입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20년 근무하셨다면은 한 45만 원. 그다음에 30년 정도 근무하시면은 한 66만 원 정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내가 매달 내는 금액을 금융 기관의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현재 요즘 4인 가족 평균적인 월 평균 기본 생활비가 240만 원가량인데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를 유지를 원한다고 할 경우 표에 나온 45세의 남성이라면 154만 원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150만 원가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45세 남성분에게는 변수가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저축을 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변수, 그리고 수익률이랑 이자율이라는 변수가 생기게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 공시율로는 내가 20년 뒤 150만 원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금 150만 원을 저축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만약에 근데 내가 자금운용기관이 여유가 있다면 수익률이 공시율보다 나는 높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공격적이면서 안전하게 준비를 하시길 강조드리는 이유 자체가 현재 공시율로 운영이 됐을 때는 150만 원 내고 150만 원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효과가 덜하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선생님?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후 생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사실은 내가 노후 생활을 어떻게 살아날 건지를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삶인지 200만 원짜리 삶인지 아니면 400만 원짜리 삶인지를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돈들을 저축해 가는 계획들을 만드는데 그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퇴직연금 같이 기본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인들이 이제 준비해 나가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재원들이 이제 마련되는 측면에서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형 자산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산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얼마 기간 동안 저축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40세 남자 같으면은 55세까지 15년 정도 저축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지금 50세 남성이라고 하면은 5년이나 아니면 10년 정도밖에 하실 수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현재 금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과 적금 금리 거의 비슷한데 2%에서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3%로 감안했을 때 물가 상승률보다 더 적은 저축을 할 가능성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저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 결론은 변액 상품이나 아니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관심을 돌리셔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두 번째, 아니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변액이나 펀드 같은 투자하는 상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떨어지고 있을 때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이 떨어지는 걸 이기고 유지해가고 다시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 그런 관리 전략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관리를 통하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나중을 위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연금을 현명하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신상 있으시면 서울 02-1638-3939로 전화 주시고요. 우리 다음 전화가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네. 제가 지금 네. 보험을 실손 보험 한 개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실손에 이 진단금을 추가해가지고 다시 이제 들 수 있는지 아니면은 건강보험에 실손을 추가해가지고 보험을 한 게 들면은 좋은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네. 지금 실비 하나만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네. 가장 중요한 보험을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네. 추가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들한테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존에 실비보험 준비 정말 잘 해두셨고요. 네. 네,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요? 50대이시고요. 그래서 3대 진단자금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을 느끼신 것도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기존에 있던 실비에다가 이 3대 진단자금을 추가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네. 안타깝게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은 보장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늘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의 실비에 아마 다른 건강과 관련한 특약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네. 특약들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3대 진단 자금을 비갱신형으로 해서 100세까지 준비를 별도로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지세요. 새로운 상품을 하나 더 가입하시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기존 상품에 추가가 안 되시기 때문에 되면 그게 네.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100세 네. 만기로 다른 외에 저희가 그런 3대 진단 자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원치 않아도 기본 네. 계약이라고 하는 사망이나 후유장애 담보를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적게 들어가는 회사로 알아보셔야 되고요.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 다 똑같이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네. 약관을 열어보면 회사에서 정하는 뇌질환이랑 심장질환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범위가 가장 넓게 같은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라면 범위가 넓은 상품이 좋으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 중에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 총 네. 나오는 그 진단자금을 구성했을 때 보험료가 나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보험료 안에서 내가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회사를 골라가시는 식으로 해서 새롭게 네. 준비를 하시는 게 더 하셔야 되세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제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방송 중에 네. 회사명은 언급을 못 해드리는데 지금 일단 혹시 암도 없으신 거죠? 네. 네, 암에 대해서 범위가 가장 넓은 회사는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총 네 군데가 남아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뇌출혈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드리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상담이 끝나면 전화를 드려서 뭐 보험료도 안내해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각각의 네. 회사의 장단점을 들어보시고 나한테 네. 맞는 상품을 그 중에서 골라가시면 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이제 실비만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최문경 전문가님이 좀 다른 해결책을 좀 주셨어요. 네. 저희가 방송 중에는 어떤 보험사에 어떤 상품이 가장 우리 시청자님께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저희가 방송 후에 한 번 더 전화를 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예, 괜찮습니다. 꼭 부탁할게요. 네, 방송 후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네. 저기 현재 50세로서 남자로서 저기 30년 전에 여기서 외국으로 갔습니다. 오. 네. 현재 지금 한 6개월 전에 영국 기구에서 국적 신청 중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저기 뭡니까 보험에도 들었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외국 인슈런스 브로커가 있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플랜을 짜줬었는데 네네. 한국에 오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네. 현재 현 그 수익은 월 한 550 임대 수입이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현재 국내에서 계속 살 거니까 제가 필요한 실손 한국에서는 실손이 그러죠. 네네. 실손 예, 병이 났을 때 보장받는 거, 그다음에 연금. 제가 현재 50세니까 한 65세 이후로 연금을 한 250 정도를 받고 싶어요. 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거를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혹시 병력이 있으실까요? 아프신 네? 곳이나 아프신 곳 있으실까요? 따로? 예, 조금 류마티스가 있었는데 네. 한국 기록에는 없습니다. 아, 없으시고요. 네, 우리 지금 전문가님들이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소개해 주실 거니까 들어보세요.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여보세요? 네, 네. 30년 만에 돌아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기구에서 사실 거니까 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지금 네네. 그러시면은 한국에서 그 근로소득,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시게 되나요? 아니면은 개인 사업을 하시게 되나요? 현재 제가 지금 다세대를 세철구입해서, 네. 저기 다세대구에서 임대 수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그 가게를 하나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뭡니까 저기 임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회사에 다니시는 건 아니고 이제 사업자로 네, 이제 되시는 거죠, 그렇죠? 사업은. 네, 그러시구나. 그러시면 일단은 우리 선생님 지금 나이가 연세가 50세 정도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65세 네. 정도까지는 한 15년 정도 남았거든요. 예, 한 15년 정도는 제가 경제 활동을 해서 네네. 월 한 550에서 한 600 정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그러시면은 어쨌든 지금 뭐 자녀나 그런 상황들은 시간이 짧아서 다 못 물어보겠지만 우리 선생님 기준으로 보시면 네네. 15년 정도 이제 저축을 하셔가지고 65세부터 뭐 250만 원 정도를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 현재 물가 아니 현재 가치 현재 돈 가치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저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지금까지 쌓여있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수익률을 감안하게 되면은 250만 원 저축이 아니라 25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네. 이제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들 중에 이제 추가납입이라고 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네. 추가납입은 이제 사업비를 최소화시킨 건데 사업비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 방법을 통하시면은 기간이 좀 짧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수준의 그 나중에 노후 생활비는 만들어 나가실 수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질병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적을 회복하시고 계시고 이제 하시겠지만 예. 외국 거소증만 있으시다 하더라도 실손보험 가입하신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예, 제가 저기 헌법을 찾아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F4는 F4. 국내 내국인과 똑같은 그걸 네. 받는다고 적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그 이제 거의 우리나라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뭐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보험 가입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네네. 대신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제 뭐 많은 것들 이제 알아 나가셔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예, 은행에 가보시면은 거의 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에도 구분하지 않고 거의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지금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을 형성하셔가지고 나중에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그래도 공격적인 성향의 상품들이나 금융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셔가지고 잘 운영을 해주시는 게 향후 한 네. 10년, 15년 뒤에 금융자산을 통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현재 저기 부동산 쪽에, 가진 재산의 부동산 쪽에 3분의 1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주식 쪽에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보험 쪽으로. 네네. 예, 지금 수익, 발생되는 수입을. 네네. 제출을 하지 말고 보험에 들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보험을 찾아보니까 뭐,
보험 회사별로 보니까 너무 다르고 그래가지고 네네, 옛날에 그렇죠. 한 미국에서는 전부 다 브로커들이 다 알아서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슈런스 브로커 제도가 TV를 보니까 예. 이 프로그램 인슈런스 브로커가 딱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로커는 아니지만 이제 그 제너럴 에이전트라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의 예. 이제 에이전트들처럼 그런 이제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저희도 예. 이제 프리하게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거의 네. 다 돼가지고 선생님. 예예예. 예, 예. 예, 방송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아, 예,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오늘은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너무너무 가지고 있는데요. 좋아요, 네, 지금 우리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보험 가입이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네, 정말. 전혀 없죠. 근데 외국에서 바로 오셔가지고 현재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손보험 가입하시더라도 40% 혜택밖에 못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소증을 취득하시거나 아니면 국적을 이제 바꾸시고 난 다음에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좋으시죠. 네. 네. 우리 또 추가로 성민기 전문가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앞에서 이영 전문가님 너무 많은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특히 없는데 네. 어쨌든 외국인 거소증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제 의료보험 납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거의 뭐 저희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외국에서 조금 아프신 게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국에는 없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정확하게 안내를 드린 후에 네. 뭐 보험 가입에 대한 여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금은 그 노후 외국에 살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으세요. 연금을 네. 내가 얼만큼 해야 할지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신 분들 저희가 방송 후에 다시 전화드려서 모두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보험을 부탁해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 후에도 상담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서울 02-1638-3939로 전화 주시고요. 꼼꼼한 상담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보험 증권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0504-096-1921호니까요. 증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고요. 더 더워진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00만 원으로 1억 원을 만든다. 혼자라면 힘든 일이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현명한 온라인 투자 파트너 벤키스와 600만 팍스넷 회원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3,750만 원의 상금과 BMW까지 푸짐한 경품이 함께합니다. 7월 6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시작! 1억 원 만들기의 꿈을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4989의 공임입니다. 이 투자가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야구가 아니다. 매번 공이 들어올 때마다 배트를 휘두를 필요 없이 알맞은 공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서 치면 된다. 그런데요, 이 한 번의 홈런을 위해서 다른 공을 골라내고 또 참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런이 될 공처럼 이 좋은 종목만 골라주시겠다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리얼 김인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최근까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 이 강한 성장성 모멘텀에 실적까지 겸비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를 염두한 종목 중 하나를 긴급 발굴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은 제가 예시를 위해서 준비한 라온 시큐어와 나이스 평가 정보의 각 주봉 차트입니다. 자, 1,000원에서 4,200원, 3,000원에서 14,000원. 자, 이들 종목들은 모두 4배 이상의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주가의 큰 폭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에는
핀테크 또는 삼성페이 같은 수혜 모멘텀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올 하반기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삼성페이가 공식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이제부터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를 염두해서 제가 3개월 이상이나 관찰하고 있던 종목을 이제 타이밍이 도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긴급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요. 핀테크 그리고 삼성페이 관련 수혜를 모두 동시에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다가 급격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겸비된 종목입니다. 자, 오늘 종목이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3년에 220억 원, 그리고 2014년에 20억 원대로 대폭 감소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증권사 전망에 의하면 270억 원으로 또다시 대폭 실적이 증가됩니다. 자, 순이익도요, 2013년에 110억 원에서 2014년에는 20억 원대 적자로 전환됐다가 올해는 180억 원의 순이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1년 만에 영업이익이 무려 10배, 그리고 순이익이 200억 원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는 거죠. 올 1분기에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 3배 이상의 증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급격한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는 거죠. 자, 현재 주가는요, 2013년도 고점 대비 25% 이상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2013년도 대비 순이익이 올해 대폭 증가 전망되고 있고요. 또 올해 이후로도 실적이 지속 증가될 수 있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오늘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급격한 턴어라운드가 주목되는 오늘 종목, 더욱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턴어라운드도 주목되는데 더욱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니 정말 궁금한데요. 곧 이어서 바로 설명해 주시죠. 자, 8월 6일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핀테크 혁명의 중요성과 핀테크의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천명이 됐습니다. 자, 핀테크 관련주에 대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주목할 여건이 또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삼성이 8월 13일에 삼성페이가 탑재된 갤럭시5와 갤럭시 S6를 갖다가 미국 뉴욕에서 공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 제품들을 8월 21일에 국내 및 미국 시장에서 출시할 예정인데, 바로 이때 삼성페이도 공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 따라서 바로 지금 삼성페이 관련 수혜주도 역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종목은 핀테크 혁명과 삼성페이 관련 수혜를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14주 동안이나 박수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이에 대한 수렴을 완성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울러서 최대 매물대 수렴 돌파가 임박한 그런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집중할 타이밍이 찾아온 오늘 종목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핀테크 혁명의 중요성과 도입 의지가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수혜까지 집중해봐야 한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립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전문가님 고유번호 어떻게 되시죠? 726번입니다. 726번 누르시면 이 종목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자, 1년 만에 영업이익이 10배, 무려 10배, 그리고 순이익이 200억 원이 증가 전망되면서 급격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다가 핀테크 혁명과 삼성페이 관련 수혜를 갖다가 동시에 겸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 이런 가운데 무려 14주 동안이나 박스권 등락을 보였거든요. 바로 이 박스권의 수렴 완성과 함께 최대 매물대의 수렴 돌파까지 임박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자, 주봉 차트로 볼 때 추세 아닙니까? 주봉 차트로 볼 때 2차 상승 파동이
임박된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기술적인 추세 패턴을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가 우리가 집중할 절호의 찬스로 보이니까 오늘 종목에 주목하시고 또한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은 ARS 녹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핀테크 혁명과 삼성페이 관련 핵심 수혜를 모두 겸비한 종목으로 이 1년 만에 영업이익이 10배, 순이익이 2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더욱 주목해봐야 한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더 자세한 사항은 종목 ARS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리얼 김인준 전문가의 고유번호 726번 누르시면 됩니다. 726번입니다. 세상의 중심, 사람의 중심, 경제의 중심. 새롭게 만나는 굿미디어 세상. 아시아.